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백미채널 김도현입니다. 울산 남구 삼산동 평창 3차 현대아파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1층입니다. 자, 1층. 아이고. 자, 1층. 1층 물건이 나왔습니다. 1층. 자, 아파트고 토지 면적 대지권이 7.2평이고 건물 면적은 18.13평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이고 감정가는 2억 1,900만 원이었으나 70% 30% 여기 이제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20%씩 유찰됐는데 지금은 30% 유찰된 것 같습니다. 자, 70% 1억 5,330. 소유자는 저 누구누구, 채무자도 저 누구누구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채권자는 주 누구누구라고 아마 법인인 것 같습니다. 2억 1900에 했으나 1억 5,330까지 유찰됐다라. 자, 30% 유찰됐다라는 것은 이 가격에 낙찰받아서 이익이 되진 않는다. 울산 아파트 시장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것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입찰 28일 전입니다. 경매 시장의 반응을 보면 그 지역의 아파트 또는 다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아파트의 유찰, 낙찰 여부를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수요자들입니다. 그 수요자들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 지역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결국은 이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만들어놓은 결과물을 보고 생각을 예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건의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고 건축된 지는 뭐 한 20년 정도 돼 보이는 이런 아파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아, 임차인에게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재했는지. 조사된 임차인이 없다. 점유기간, 임차인,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조사된 임차인이 없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조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봐야 됩니다. 현황조사서. 자, 현장에 가니까 폐문으로 점유자를 조사 불가하다. 주민센터 열람해 보니까 세대주 그리고 세대원이 전입돼 있다. 아마 소유자의 어떤 가족인 것 같습니다. 건물 등기를 보시면 소유권은 저 누구누구, 임차인도 없고 권리신고도 없고 조사된 바가 없다. 그런데 어떤 알 수 없는 사람과 그 세대원이 있더라. 근데 근저당 나갔다. 자, 대출이 나갔다는 거죠. 뭐 가족이라고 추정됩니다. 자, 그가 가족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가족이라고 가정하고 예상 낙찰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자, 2016년 2월 23일. 자,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 권리 이후에 설정된 다른 등기는 모두 말소됩니다. 압류, 감류 전부 다 말소됩니다. 임의 경매 신청도 말소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상 인수사항 없습니다. 1순위 그 근저당 이후에 모두 말소될 겁니다.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관리 변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소유자 세대원들이 전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도 많고 감류도 많고 대출도 많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임차인. 자, 점유자가 낙찰자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자, 임차인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조사된 내역이 없다. 폐문 부재고 전입 세대 전입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의 세대원이 전입되어 있는 것 같다. 명도 계획은 소유자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예상 기간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250에서 약 300 정도, 그리고 이사 합의를 본다면 250 정도에서 합의를 볼 것이고 그 금액으로 내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한데 절대로 소송 가거나 강제 집행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현대
평창 현대 3단지. 자, 제가 동페인트 물건을 보니까, 자, 이러면 2억 2,500, 1억 8,900도 있고, 1억 9,900. 자, 제일 저렴한 게 1억 8,900입니다. 자, 우리가 1층이죠? 1억 8,900보다 저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 사례를 보니까, 2억 초반대에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상 가치는 저는 우리는 2층보다 더 저렴한 1억 8,500, 그보다도 좀 더 깎이면 1억 8,000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감정은 이겁니다. 자, 이것은 거래 가능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1억 8천에서 8,500 정도. 자, 백상감병타운 그리고 현대문화아파트, 자, 이 두 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낙찰 사례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봅니다. 자, 둘 다 96, 98 비슷한 시기에 건축되었고 18.1평과 22.7평, 4층과 2층 남향입니다. 자, 모두 2차에 낙찰이 되었다. 자, 100%에서는 아무도 유찰하지 않고 유찰돼서 70%가 되니까 5명, 6명이 들어와서 5대1과 6대1을 기록하더라. 금액대도 비슷하고, 자, 금액은 이게 더 비슷하죠. 비슷한 평수 18.1평, 22.7평. 이 지역의 이런 아파트는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 70%가 되면 경매로서의 매수 이익은 있다. 몇 명 정도가 이익이 있다 생각하고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떠나서 5명과 6명 정도는 들어오는 시장이더라. 이 정도 반응을 한다는 거죠. 결과는 이렇습니다. 감정 1억 5,500, 2억 2,8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고 이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더라. 시세 대비 91.4%와 93.6%. 자, 이것을 가중 평균 구하니까 92.8%가 되고 하한가 1억 8천을 적용하니까 1억 6,758만원 나오더라. 자, 여기서 상한가 적용하니까 1억 7,222만원 정도 되더라. 자, 그러면 취득세는 1.1%, 중간 가격인 1억 7천을 적용하니까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그리고 이사 비용 250은 반영해야 됩니다.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이사 갈 때 면도 비용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억 7,467만 원 정도의 정리가 되겠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